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이 소리만 들리면 숨겨진 세상을 찾으러 가야 할 것만 같은데요. 작년 이맘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열광시킨 노래 Into the Unknown. 겨울왕국2는 개봉 전 사전 예약만으로 110만 관객을 돌파했었고 예매율은 무려 92%가 넘어 역대 애니메이션 중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와의 콜라보레이션과 각종 굿즈들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이들 사이에서도 크게 신드롬이 됐었죠. 겨울왕국 시리즈 외에도 디즈니의 작품은 선보이는 족족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끌며 남녀노소 여러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즈니 했을 때 어느 캐릭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떠오를 테지만 아무리 그래도 디즈니의 심벌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키마우스는 세계 최초의 발성 애니메이션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후 디즈니의 성공을 이끄는 주요 캐릭터가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전 세계로 나가는 디즈니 제품의 모든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의 캐릭터를 그리는 아티스트는 두 명이라고 해요. 즉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미키와 미니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단 둘이란 겁니다. 심지어 그 둘 중 한 사람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데 대체 한국과 한국인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건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키마우스를 공식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두 명 중 한 명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출신의 디즈니 수석 캐릭터 아티스트 김미란 씨입니다. 김미란 씨는 12년째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를 그려오고 있는데요. 그는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의 컨슈머 프로덕트 부서에서 수석 캐릭터 아티스트로 일하며 디즈니 캐릭터 아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같은 디즈니 대표 공주들과 픽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그리고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데요. 전 세계 2인에 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정말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1990년대 후반 캐릭터 아티스트와는 다소 접점이 없는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지만 사실 그에겐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형 서점마저도 애니메이션에 관한 제대로 된 책 한 권이 없었죠. 게다가 인터넷이란 개념도 생소하던 PC통신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정보를 찾을 길도 없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배우고 싶었던 그는 부모님께 유학을 가겠다며 어학원 등록증을 미국 명문대 합격증이라 속이고 과감히 미국으로 향했죠. 그야말로 무대책, 무작정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그저 할리우드가 있는 LA로 가면 뭐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 영화관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을 보게 되었고 이후 서점에서 알라딘 굿즈 책을 살펴보니 스태프 전원이 모두 같은 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게 되었죠. 그 학교는 디즈니가 세운 예술학교 칼아츠였는데요. 이 사실을 깨닫고 김미란 씨도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그림에 대해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이때 한국인의 불타는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빠른 스피드까지 펼쳤죠. 기초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미친 듯한 속도로 1년 만에 칼아츠에 입학했고 단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한 겁니다. 졸업 후 그는 워너브라더스에 입사해 벅스버니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톰과 제리 캐릭터를 그리다 드디어 그가 꿈꾸던 디즈니에 입사했습니다. 꿈과 희망이 상징 같은 디즈니에 입사했지만 디즈니의 수준은 너무나도 높았죠.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캐릭터를 하나 그리는 데 있어 눈과 눈동자의 위치나 크기, 눈 사이의 거리, 이마의 길이, 얼굴 라인과 모양, 크기, 몸의 비율, 손발의 크기, 팔다리의 두께와 길이 등 지켜야 할 규칙이 100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깐깐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도 애니메이터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1년이 넘도록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디즈니 철칙에 따라 노력하고 또 노력했죠. 그렇게 30년 동안 디즈니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유일하게 담당했던 제프 실리 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프 실리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키마우스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고 해요. 미키마우스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긴다. 그의 말을 들은 김미란 씨는 오기가 생겨
이번엔 미키마우스를 1mm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그려낼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프 실리는 김미란 씨의 미키마우스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저거 내가 그린 건가? 아니면 미란 씨가 그렸나? 이렇게 그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만 그릴 수 있는 미키마우스에서 또 다른 1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으로 김미란 씨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티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김미란 씨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꿈을 그리는 한국인이 더 있습니다. 최영재 애니메이터는 디즈니 스튜디오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스태프인데요. 그는 한국 브랜드 구두 디자이너로 시작해 애니메이터의 길을 걸은 인물로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라푼젤, 겨울왕국, 주토피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영화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디즈니 스튜디오 전체 인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1%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스태프들은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이 두드러진다며 긍지를 보여줬죠. 또 캐릭터 디자인 슈퍼바이저 김상진 씨는 1995년 디즈니에 입사해 약 20년간 라푼젤, 볼트, 공주와 개구리, 치킨 리틀, 타잔 등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도맡아 왔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눈보라를 일으켰던 겨울왕국에서 서로 닮은 듯 다른 상반된 매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엘사와 안나의 어린 시절과 두 자매의 부모님인 왕과 왕비를 디자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연 캐릭터들의 자연스럽고 다양한 얼굴 표정들 역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죠. 디즈니에서 작품을 펼치던 그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인 크루들과 이름을 걸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대표작이 바로 작년 7월 25일 개봉했던 레드슈즈입니다. 레드슈즈는 그림과 내용, 그리고 영어 대사로 이루어져 있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순수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2003년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지의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한 홍성호 씨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고 앞서 소개했던 겨울왕국, 모아나, 주토피아 등에 참여한 김상진 씨가 캐릭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감독을 맡았습니다. 레드슈즈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차간에 이야기를 새롭게 비틀어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법의 빨간 구두를 신고 미인이 된 스노우와 저주를 받아 초록 난장이로 변해버린 일곱 왕자의 모험담이 담겨있죠. 이 애니메이션의 묘미는 누구나 아는 동화를 비틀어 유모지상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예쁘고 날씬한 외모의 백설공주가 유리관 속에 누워 수동적으로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레드슈즈에서 공주는 통통한 외모로 전통적인 미인상과는 거리가 있으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이를 통해 레드슈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깨우치는 스토리로 마니아들에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혹평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극장가까지 넘어가 활약했습니다. 작년 9월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독일, 홍콩, 러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연달아 개봉을 시작했죠. 팬데믹으로 인해 극장가의 암흑기가 시작됐음에도 굴하지 않고 올해까지 총 70여 개국에서 배급을 시작하며 세계 일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24일 폴란드에서 극장 박스오피스 성적 130만 달러로 애니메이션으로서는 드물게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7월 2일 호주에서는 254개관에서 개봉해 개봉 3주차 만에 박스오피스 98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힘을 과시했죠. 이어 그 다음 날인 3일 스페인 214개관에서 개봉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 대륙의 성공에 힘입어 프랑스에서 약 300개관에서 개봉해 호평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7월 말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지역에서 가을에는 터키, 인도, 체코, 헝가리에서 개봉을 했고 2021년에는 일본에서의 개봉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캐릭터로 전 세계에 그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기상어입니다. 유튜브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기상어는 지난해 해외에서 800억 원 이상을 벌었죠. 또 뽀통령으로 통하는 뽀로로는 로열티 연간 수입만 1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강력하고 단단한 힘을 보이는 수많은 인재와 지적재산권으로 국산 애니메이션 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받지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제 1원전 오염수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해 처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15일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달 중이라도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폐로 오염수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에서 170톤씩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 중제거 설비라는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해 부진의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를 정화 장치로 처리해도 현재 기술로는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운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남는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123만 톤에 이른다.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의 용량은 2022년 여름에는 한계에 달한다. 게다가 오염수를 부지 내에 계속 모아두면 2041에서 2051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고 원전의 폐로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처리 방침을 정하기 위한 조율의 속도를 냈다. 올해 2월 처리 방침을 검토해온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는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 현실적인 선택 사항이라며 이 중 해양 방류가 기술적 측면에서 확실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스가요시 히데 총리는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면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책임을 가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로 결론을 내더라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에 대한 국내외의 이해를 얻기 위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내 업단체는 오염수의 바다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엄재식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해 해양 방류한다고 하면 방사성 삼중수소의 해양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1회구 관중석 80% 채운다. 올림픽 위한 코로나 실험 논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쿄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야구장 관람석을 거의 가득 채우는 실험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기장 관람석을 80% 정도를 채운 상태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비말 확산, 관람객 행동 패턴 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는 실증실험 계획을 전날 열린 코로나19 분과회의에서 승인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와 한신 타이거스의 3회 연속 경기를 활용해 이런 실험을 한다. 경기장 관람석의 수용 능력은 약 3만 4천 명인데 실험 때 약 2만 7천 명을 입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성능 카메라로 마스크 착용률이나 입장 시 사람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슈퍼컴퓨터 후가크를 이용해 응원이나 식사 때 비말이 퍼지는지 양상을 조사한다. 입장객의 양해를 얻어 좌석이나 방문 점포 등을 등록한 후 나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메신저 라인 등으로 통지하는 것도 실험에 포함된다. 경기 종료 후 출구나 인근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이 구역별로 순차 퇴장하도록 안내방송 등을 실시한다. 실험 대상이 된 경기 관람권은 통상보다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와 한신 타이거스 외 다른 구단을 상대로도 실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 양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성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실험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실험 결과를 잘 살리면 올림픽에서 관객을 입장시키는 것도 시야에 들어온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프로야구 관람객 수자는 지난달 19일부터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까지로 완화됐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현재 기준보다 더 많은 관람객을 한 곳에 집합시킨다.
지붕이 없는 경기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충분히 진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전염병 전문가인 니키 요시히토 쇼와대 개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의식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실적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표명하고서 이 시점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아사히의 의견을 밝혔다. 1. 한해 증용 관련 조치 없으면 스가 방한 불가 입장 전달.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열릴 차례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 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통신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께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현금화에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난달 말 기자단의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런 조건을 건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직전 3개국 정상회담은 작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이번은 한국에서 열릴 차례다. 일본 정부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 온 경위가 있다며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